104,7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국철강입니다. 한국철강, 은는 동사는 2008년 9월 1일에 키스코 홀딩스 주식회사, 구 한국철강 주식회사, 로부터 인적 분할 방식으로 분할 설립되었음. 동사는 압연 설비를 통하여 철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단일의 영업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사인 창원 공장에서 철근을 주요 품목으로 생산, 판매하고 있음. 2023년도 1분기 기준 철근 내수 시장 점유율은 10.1%이며, 연구개발을 통해 13개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음. 기업 개요 -9 한국철강 주에서 인적 분할되어 2008년 9월 설립 및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철근 콘크리트용 본강, 단조품, 특수강 등의 생산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 -2 매출의 대부분이 내수 판매를 통해 발생하며 원재료인 철스크랩은 주 정우이의 날 주 동인철강 외의 수입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있음. 대시 국내 봉영강 시장은 현대제철 주이 높은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사는 동국제강 주 대한제강 주 등에 이어 5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재무 대시 빌렛 등 기타 부문의 수익 부진하였으나 주력 제품인 철근 수요 증가한 가운데 판가 역시 상승하며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율 상승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소폭 하락, 이자 수익 증가에도 잡손실이 크게 증가하며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내수 경기 둔화와 국내 건설 투자의 감소세 지속, 주택시장의 침체, 정부의 SOC 예산 감소 등으로 철근 수요 부진하며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7월 3일 기준 장마감 한국철강의 시가총액은 2,80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한국철강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506위입니다. 한국철강의 상장 주식수는 4,245만 주입니다. 한국철강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한국철강의 퍼은 3.91배이고 추정 퍼은 4.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5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3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84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37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3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686원이고 추정 EPS는 1783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2배, 243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4.5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9,2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51번지억 원, 1033억 원, 121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85억 원, 973억 원, 798억 원입니다. 한국철강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8번지 68%이고 유보율은 1688.6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2.47이며 전일 대비해서 38.19 더하기 1.49% 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89.29이며 전일 대비해서 21.05 더하기 2.42% 사인 상승